해질 무렵, 아무도 없는 공원에 덩그러니 놓여있는 선풍기. 짱구가 공원에 들어오자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콘센트가 연결되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리곤 짱구가 있는 방향으로 고개를 돌리는 선풍기. 짱구는 그제야 선풍기를 발견하고 관심을 가지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장난치듯 선풍기에 대고 아 라고 말하는 짱구. 그러자 선풍기가 그에 답하듯 이상한 소리를 냅니다. 흰둥이는 귀신 씨인 선풍기라고 생각했는지 도망가고 몸을 질질 끌며 짱구를 따라가는 선풍기. 다음날 아침, 짱구는 엄마와 짱아를 따라서 외출하겠다고 조르는데 이슬이 누나가 온다는 소리에 집에 있겠다며 태세 전환을 합니다. 잠시 후 벨이 울리자 이슬이 누나가 왔다며 현관으로 뛰어나가는 짱구. 하지만 문을 열자 누나는 없고 선풍기만 덩그러니 있는데요. 엄마는 처음 보는 선풍기가 왜 여기 있는지 의아해하고 짱구가 이 선풍기는 이라고 말하려는 순간 이슬이 누나가 짱구네 집을 방문합니다. 짱구가 이슬이 누나에게 달려가자 고개를 돌리는 선풍기. 그 후 짱구와 이슬이 누나는 집으로 들어가고 엄마도 외출을 하는데 짱구가 있는 거실 쪽을 보며 두리번거리는 선풍기. 그 모습을 보고 겁에 질린 흰둥이는 미친 듯이 짖어대고 짱구와 이슬이 누나는 밖으로 나와보는데 마당까지 와있는 선풍기를 보곤 집으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리곤 선풍기를 쐬며 시원하다고 하는 짱구. 짱구는 누나 쪽으로도 돌려주겠다며 회전하게끔 버튼을 누르는데 잘 회전하는가 싶더니 이내 짱구 쪽으로 향하고 짱구가 이슬이 누나도 시원하게 해줘야 한다며 억지로 돌려보지만 선풍기는 오직 짱구만을 쳐다봅니다. 그러면서 짱구에게 사랑한다고 말하는 선풍기. 하지만 짱구는 이슬이 누나랑 케이크 먹으러 부엌으로 가는데 혼자 남겨진 선풍기는 시무룩한지 고개를 떨구고 짱구를 뺏긴 게 이슬이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곤 갑자기 본색을 드러내며 이슬이를 공격하기 시작하는데 사라져버리라고 하며 바람을 내뿜는 선풍기. 짱구가 선풍기를 끄려고 하지만 회피해버리고 흰둥이가 달려들어보지만 속수무책입니다. 스위치를 끄면 되겠다고 하더니 실수로 강풍을 누르는 짱구. 그러자 엄청난 바람이 불며 이슬이 누나는 거의 날아가기 직전인데 너무 강한 바람의 반작용 탓인지 선풍기의 몸이 뜨기 시작하고 강풍은 안 된다고 말하며 밖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사라져버린 선풍기를 쳐다보며 에피소드는 끝나는데요. 선풍기는 왜 그렇게 이슬이 누나를 질투하고 짱구에게 집착한 걸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